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지난주에 업로드 되었던 데프잼 타일랜드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까 합니다. 이 곡의 제목은 맥마우라고 하고요. 해석을 해보니까 하루살이였습니다. 가사가 제가 완벽하게 이거를 해석을 한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뭐 나쁜 말, 헛소리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약간 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참여할 래퍼는 바로 에스키모랑 전 처음에 이 닉네임을 보고 누구지 싶어가지고 보니까 한참 뒤에 알았어요. 지가라이스. 지가라이스라는 거는 지가보이와 스티키라이스킬라가 합쳐진 말이더라고요. 막 이 사람들이 듀엣을 결성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곡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데프잼 타일랜드에서 주목받는 실력있는 태국의 힙합 아티스트들을 데려다가 또 자신들의 컴필레이션에 이렇게 참여시키는 모습 굉장히 훈훈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이 뮤직비디오를 많이 즐기셨을 것 같으니까 저도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맥마우, 데프잼 타일랜드, 지가라이스 앤 에스키모, 니노가 프로듀싱 했네요.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oo! 아, 지하도에서 찍었네. 저런 지하도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도 예전에 음악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였나? 저런 지하도에서 이제 친구들, 막 크루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35 모여서 이제 붐박스 같은 이제 카세트 테이프 옆에 놓고 이제 Nas is like 같은 인스트루멘탈에다가 막 서로 프리스타일링 하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그때 보던 지하도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 맞아요. 지가보이. 데프잼 타일랜드 이전 곡에서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이번에도 참여를 했네요. 멋있다. 괜찮은데요? 그때도 좀 눈에 익은 래퍼였는데 이번에도 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잘하네요. 스티키 라이스 킬러가 가장 이 곡을 잘 즐기고 있네. 스티키 라이스 킬러가 이 곡을 되게 잘 이해하고 랩을 뱉는 느낌이야. 너무 좋은데? 나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중독적이야. 일단 제가 들었을 때는 스티키 라이스 킬러 벌스가 가장 돕해요. 제일 좋습니다. 역시 에스키모는 이런 싱잉 랩은 너무 독보적이야. 요즘 진짜 많은 트랙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대단해요. 역시 잘해. 저는 그렇게 막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뭐 원밀 라치오 같은 래퍼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눈여겨보는 래퍼들이 있거든요. 야, 이 다음은 어떤 랩스타가 탄생할까 싶으면 이 에스키모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CN 같은 래퍼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뭐 탈베스 같은 래퍼들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언급한 3명은 제가 이분들의 래핑을 진짜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음악을 진짜 굉장히 잘 만들어요.
자기가 어떤 비트에다가 랩을 해야 잘하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 아, 너무 잘해. 마지막엔 니노까지. 오. 곡이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어요. 맥마오, 데프잼 타일랜드. 아, 지가보이도 좋았고, 에스키모도 좋았고, 스티키 라이스킬러도 좋았고, 오. 아, 너무 괜찮은데. 데프잼 타일랜드 행보가 너무 좋아요. 뭔가 이렇게 주목받아야 되는 아티스트를 픽업해가지고 이렇게 컴필레이션에 참여시킨다는 거는, 아, 이건 정말 훈훈한 이야기지. 스티키 라이스킬러. 아, 랩이 진짜, 진짜 발군이었어요. 야, 여기 완전 날라다니는데? 에스키모도 날라다녔어요. 워낙 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싱잉 랩을 갖고 왔으니까. 저는 특히 이 두 명의 래퍼가 이 곡에서 가장 인상 깊네요. 야, 이거 다음 타자 누가 될까? 다음 타자가 또 누가 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흥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큰 레이블에서는 주목받아야 되는 래퍼들을 좀 픽업을 해서 음악에 참여시키는 그림이 또 조금 더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쇼미더머니 타일랜드2의 결과를 알 수가 없지만 또 에스키모가 참가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키모도 좀 이번에 어찌됐든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사람들한테 주목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좀 많이 알려줘야 될 래퍼예요. 너무 랩을 잘하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친일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조금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